안녕하세요, 태국도령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또 지난번에 계속해서 요즘에는 그 사주풀이 하는 오행사주 강의를 계속해서 이제 업로드해 드렸었는데, 또 다른 분이 또 더 이제 알고 싶다는, 자기의 팔자를 알고 싶다는 그 의뢰가 또 들어와서, 또 이제 그 사주, 이제 오행 사주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가 되시는 분들은 또 공부도 되실 수도 있고, 공부를 안 하신다고 해도 뭐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누군지는 모르죠. 뭐 이 대한민국 쪽에 한 사람인데, 누군지 알겠어요.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저런 사람이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살게 되는구나, 라는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만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주를 의뢰하신 분은 이제 자기 팔자니까, 자기는 알죠. 그 가족이나, 자기만 알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또 제3자인 공부하시는 분은 또 이제 공부가 돼서,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공부도 되고, 또 남의 인생 이야기도 또 이렇게 이제 한번 좀, 돌아다 볼 수 있고, 나의 인생하고 또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뭐, 상황이라, 일단은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사주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풀어볼 사람은 이제 남자분이신데, 87년생이에요. 87년 이제 1월 13일생이고, 음력은 이제 86년 12월 이제 14일이네요. 그럼 87년생이면은 34살, 예, 87년생이면 34살이고, 그 다음에 음력으로는 12월 14일이니까 이분은 이제 35세, 음력으로는 35세, 양력으로는 34세,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입춘 기준점으로 사주 그 세수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지 기준으로 세수를 정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들이 보는 방식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87년 1월 13일, 87년 양력으로 1월 13일생, 그리고 새벽 5시쯤이죠. 새벽 5시면은 원래 그 5시, 6시, 7시는 이제 묘시로 들어가죠. 원래는. 그런데 61년부터 동경 기준점 그 동경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30분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시 30분, 6시 30분, 7시 30분이 묘시가 됩니다. 그럼 5시 30분 전에는 인시가 되는 거예요. 3시 반, 4시 반, 5시 30분까지가 인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은 이제 인시에 들어갑니다. 5시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인시, 이제, 남자분이죠. 남자분인데, 이름은, 전창현이라는, 남자분이시고, 음력은 이분이, 86년 12월 14일생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사주를 이제 만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세력 책을 가지고 이제 풀어 본다면은 저는 이제 동지 기준으로 갑니다. 입춘 기준으로 가면은 이제 병인생으로 이제 써야 되겠는데 저는 동지가 넘었기 때문에 그 연주를 동짓날부터는 바꿉니다. 그럼 이분이 양력으로 1월 13일생이니까 그 전년도 12월 22일 날 동지가 들어왔을 때부터 정묘생 토끼띠의 운명은 이미 시작이 됐다. 하지만 음력 생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음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월력 절기, 절월력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팔자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한번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1월 13일, 뭐 12월, 뭐 14일, 이거는 그냥 숫자에 해당이 되는 것 뿐입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그, 절월력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저의 이제 스타일이니까, 기존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입춘 기준으로 이제 사주를 보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동지 기준으로 가면은, 범띠가 아니라 이제 정묘생, 토끼띠로 이제 들어갑니다. 정묘. 정묘년, 그다음부터 이제 월주, 일주, 시주는 똑같이 나갑니다. 이 연주만 바뀝니다. 신축월에, 예, 12월생이죠. 임술일, 임술일, 그 다음에, 임인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음력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35에 해당이 되는데, 예, 동지가 지나서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냉정하게 계산하면 34세가 되는 겁니다. 2020년 경자년에 34세입니다. 이 정찬영이라는 사람은 한 살을 애매하게 공짜로 먹은 겁니다. 아, 한 달 만에 두 살이 됐기 때문에 한 살을 빼야지 맞고, 띠도 변화가 돼야지 맞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남잔데, 정묘생이면은, 정묘년이면은, 이제 음간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역행으로 이제 대운이 이제 뽑아져서 이제 나갈 건데, 신축부터 역행으로 나갑니다. 개임신, 그 다음에 이제 경이겠죠. 경, 개임신경, 그 다음에 기, 무, 정, 병, 을, 가. 이렇게 이제 가고요. 축부터 역행으로 갑니다. 자, 해, 술, 요, 신, 미, 오.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리고 대운 숫자는, 이분이 이제 남자인데, 7대운으로 나옵니다. 7, 17, 27, 37, 47, 57, 67. 대운은 무조건 좋은 게 대운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누누이. 대운은 좋은 대운이 있거나, 나쁜 대운이 있거나, 대운 하면은 무조건 좋은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계속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했느냐 하면은, 무당집에 갔을 때, 대운 들었어, 대운 마직구 태야 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운이라고 하면 좋은 걸로만, 알아듣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운은 그냥 큰 대자 써서 10년 주기로 돌아가는 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10년 주기로 돌아가는 운인데, 10년 동안 안 좋을 수도 있고, 10년 동안 또 좋을 수도 있고 한 것이지, 대운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착각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주팔자를 써 놓았으면은, 이제 오행으로 이제 그 기운을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다섯 가지 기운,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서, 일단 일간을 보면은, 이분이 임술일에 태어났으니까 임수에 해당이 됩니다. 임수. 임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토에 해당이 되고, 임수. 임수는, 수. 그 다음에 임인시죠. 임수. 이는, 목. 그 다음에 신축월이에요. 신금. 신축월이니까, 축은 토죠. 그 다음에 정묘년이니까 정화. 묘목.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에 오행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로 오행을 알아야지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지지,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것의 오행도 기본으로 알고 있고 외우고 있어야 이거를 바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환지, 왜 금인지, 왜 순지, 이거를, 기초가 안 된 분들은 뭐 이해를 못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행, 다섯 가지 오행은. 갑, 을은 목이고, 병, 정은 화고, 무, 기는 토고, 경신은 금이고, 임계는 수고, 그런 식으로, 그 오행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묘지는, 방합으로, 인묘는 목이고, 그 다음에, 사오는 화고, 그 다음에 신유는 금이고, 그 다음에 해자는 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마다 진술, 충미, 토가 들어있습니다. 토.
그리고 그 진술층 및 토에는 물이 들어있는 토가 들어있고 물에 수의 기운이 전혀 없이 화기가 들어있는 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도 물이 있는 토냐 바짝 말라있는 말라있는 토냐 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12지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행으로 제가 잘 이제 풀어놨고요. 이분이 임수가 이제 축월에 태어났으니까 해자축월은 방합으로 이제 수왕지절입니다. 수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 해월, 자월, 축월은 수의 기운이 왕성하고 엄동설한입니다. 음력으로 이렇게 12월생이면은 아주 차갑고 냉하고 시골 같은 데는 아주 그냥 뭐 엄청 춥죠. 왜냐하면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와 아파트가 바람도 막아주기도 하고 낮에 태양을 받은 그 열기가 콘크리트를 따뜻하게 한 것이 밤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져 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한여름에는 한밤중인데도 열대야가 나오는 현상이 그게 대낮에 뜨거웠던 태양이 콘크리트를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달구어 놓은 거예요. 그 달구어 놓은 열기가 밤중인데도 식지 않고 계속 열기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땀 흘리고 더운 게 그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계절인데 논두렁 밭두렁 뭐 산밖에 없는 시골은 선선합니다. 밤에 뭐 예를 들어서 11시 뭐 10시 11시만 돼도 시원하게 태양만 없어지면 거기는 열받은 게 없거든요. 콘크리트가 있어 뭐가 있어 다 그냥 풀이고 뭐 이렇게 주변에 나가면 논두렁이고 밭두렁이고 그거는 이제 열기를 머금고 있지 않거든요. 아무리 태양을 내리쬐도 낮에는 뜨끈뜨끈하다가 태양만 이렇게 해만 넘어가면 바로 이제 원래의 그 온기 그 기온으로 원래 기온으로 빨리 돌아와요. 도시의 기온은 빨리 안 돌아와. 콘크리트가 열받았잖아. 그 열을 계속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게 열대야이고 그렇게 뜨거운 곳에서 요즘 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미친놈이 많고 미친 N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막 그 이거를 식혀야 되는데 밤에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뜨겁고 열받고 여러분 뜨거워서 막 덥고 막 그럴 때 누가 막 안 좋은 소리 오면 기분 좋습니까? 예민하기 때문에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뭐 술이라도 한잔 먹고 있다든지 뭐 막 사람들 죽이고 막 쫓아가서 막 난폭한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 이 요즘 콘크리트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정신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신병들이 매우 많은 세상입니다. 아무튼 그거는 기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열기. 열기의 흐름의 작용으로 인해서 요즘 현대인들은 우울증과 정신병,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 그래도 이제 우울했던 거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뭐 아니면 다른 거 뭐 일거리라도 찾아서 뭐라도 하고 뭐 동네에 뭐 마실이라도 가려면 왔다가 걸어갔다가 온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어쨌거나 스트레스는 조금 빨리 풀리거든요. 뭐 아니면은 무슨 뭐 봄이나 여름에는 개구리 소리 요즘에 개구리 소리 이제 개골 엄청 이제 소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왜 5월 달에 이제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모내기가 막 한참 시작되고 모내기가 시작되면 따뜻해지기 때문에 개구리들이 이제 나와서 그 파리나 뭐 이런 거 날파리 같은 거 잡아먹으러 나오기 때문에 개구리들이 많이 나오면 막 울어야죠. 개골. 그러니까 개구리들의 합창이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고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정서적으로 이제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전창현이라는 사람은 이제 한겨울에 태어난 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엄동설한에 태어났다. 사주팔자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 그것만 일단은 봐도 어느 정도 지금 추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2분의 다음 그 성격이나 성향 같은 거는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